안녕, 김남강재야. 오늘만 보면은 바로 엑스가리온 신제품 최초 파는 곳이야. 우와, 엑스가리온이 뭐지? 엑스가리온은 이번에 한국에서 만든 특찰, 그러니까 이래서 뭐 가면라이더라든지 파워레인저 같은 그런 특찰물 영상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변신기라든지 무기라든지 로봇을 보여줄 거야. 엑스가리온, 우와, 엑스가리온은 스페셜 헥슬 1번이다. 비기닝 송 헥슬 앤 댄스곡 송 헥슬이네. 우와, 여기 보니까 구슬 같은 게 두 개 들어있고, 드래곤 캐논도 포함되어 있대. 우와, 비기닝 송 헥슬이 한 개 있고, 댄스곡 송 헥슬이 한 개 있구나. 스페셜 헥슬 1번. 비크가 합치하면 더욱더 강력해진다. 오, 드래곤 캐논 누리 방법. 헥슬을 끼운 후 회전. 좌우 버튼을 누르면 발사. 상대방 헥슬의 공격. 우와. 미라클 뮤직 크러쉬 스테이지 올리퀄리어 다함께 뮤직 스타트. 비기닝 송스 헥슬 댄스 곡송 헥슬. 와, 46개 헥슬 있대. 발키리 버전, 잭키리 버전, 사우리 버전, 이기리 버전, 크리스 버전, 스페셜 버전, 뭐지? 모든 제품과 호환된대. 가리온 체인지 장착 가능, 모든 웨폰 실제 장착 가능, 비이크가 로봇에 장착 가능. 약간 저거 비슷하네. 그 갤럭시 포스 그 구슬이랑 비슷하네. 드래곤 캐논을 비이크가 합치하면 더욱 강력해진다. 오, 진짜냐? 드래곤 캐논 놀이방법은 드래곤 캐논에 헥슬을 끼고 손으로 회전시킨다. 그러면 드래곤 캐논 좌우의 버튼 누르면 회전하는 헥슬이 발생된다. 발사된 헥슬이 상대방의 헥슬을 맞추면 성공. 우와, 뭐야, 구슬 따먹긴가? 속송 헥슬 지원. 엑스가리온 평화를 위해 싸우는 라는 음악이 나온대. 스페셜 헥슬 종류는 비기닝, 스탄, 두신, 피니쉬, 머슬가리온, 댄스곡, 카탈레나, 고닥지, 아토도 있대. 우와. 자, 보니까 헥슬은 중국 동광 링지앙 플라스틱에서 만들었고, 드론 캐논과 헥슬 케이스는 히토 한국에서 만들었네. 손오공에서 판매하고 있어. 그랬구나. 이야, 이런 파워레인저 같은 시리즈가 또 생겼다니. 그리고 엑스가리온 가리온 체인저. 아니, 인기가 많나봐. 벌써 많이 팔렸는데? 빨리 와야겠는걸? 가리온 체인저 NFC 기능은 탑재했대. 이야, 첨단이잖아. 선택받은 운명참사 엑스가리온. 우와, 이거는 뭐야, 시계 같은 건가봐. 이동 힉슬. 오, 이동 힉슬 작작하면 나만의 이동 손으로 손을 안 돼. 최종 레벨 도달하면 공구의 기술 발동. 힉슬 회전시켜서 레벨업. 최종 레벨에 도달하면 공구의 기술 발동한대. 변신 합체 파워업. 같은 방법은 옆을 밀어서 스위치 온. 힉슬을 빠르게 회전. 자, 가리온 체인저 사용 방법은 건든지 놓고서 배기 스페셜 송 모든 헥슬이 연동 가능하고, 헥슬을 끼워서는 소리가 나고 불빛과 사운드가 난대. 헥슬 레벨업. 헥슬이란 것은 엑스가리온 전사들이 만들어낸 힘의 결정체래. 변신 합체 파워업 등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대. 일반 헥슬과 스페셜 헥슬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서 최고 레벨 도달하면 특성 기술을 쓸 수 있대. 헥슬을 회전시켜서 레벨업. 고고. 밝기 전사 레벨 5. 이야, 나머지는 똑같아. 여기 두 개나 있네. 자, 그리고 여기는 바이키 리볼버. 우와, 뭐지 이거? 바이키 리볼버는 바이키 변신 헥슬이 들어있대. NFC 기능이 있어서 이동해서는 쓸 수 있나 봐. 선택받은 운명 전사 엑스가리온 포인 1 아트 블래스터 크러쉬 4개 헥슬 장착 가능하대. 우와, 이거 약간 호랑이 백호처럼 생겼는데, 하얀 저 호랑이. 발키리 리볼버 썬더 크러쉬 백호의 발톱 발키리 3자 변신. 우와, 작동 방법은 정전시 장전시 사운드 발동되고 실린더 돌리면 사운드 발동. 방에서 당겨서 화려한 사운드로 공격한다. 우와, 발키리 리볼버 썬더 크러쉬 눈에서 빛이 나고 1개에서 3개까지 헥슬을 장착해서 피셀 공격할 수 있고, 4개 헥슬로 초피셀 공격 쓸 수 있고, 장전시 사운드 발동되고 실린더 돌리면 사운드 발동되고 방아쇠에 당겨서 화려한 사운드로 공격할 수 있대. 우와, 2개, 3개, 4개를 합쳐할 수 있대. 우와, 아트 엑스 컴바리 왕성. 이야, 진짜냐? 바이크 리볼버, 지키리 소워드,
사우리 쉴드 이 길이 쉴드를 다 합치면은 아토클러스 클러쉬가 된다고? 진짜야? 버는거 사실상 할 수 있는 거고. 이야 신기해. 우와 나머지는 똑같아. 2019년도 8월에 만든 거고 똥꽝 리앙샹 일렉트로닉 플라스틱에서 만들었구나. 알았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크로스 가디온. 크로스 가디온이야. 이럴 수가. 로봇이 나왔어. 대박 아니냐. 우와 로봇은 약간 카보같이 생기기도 했고. 크로스 가디온 멋있다. 이단 합체 옐로우 피니스와 그린 터틀 소환. 최강의 크로스 가디온으로 탄생. 크로스 가디온 헥스를 장착할 수 있는데 최강 로봇 크로스 가디온 소환할 수 있대. 자 여기 소방차 같은 거에서 그린 터틀로 변신하고 여기서 옐로우 피니스 합체하면 바로 크로스 가디온. 우와 멋있다. 이게 실물 모형인데 우와 엄청난 완전 근육질이잖아. 멋있다. 빨간색에 얼굴도 멋있고 이런 표현도 상당히 괜찮은데. 그린 타틀 옐로우 피니스 합체 크로스 가디온 옐로우 피니스 소환 이단 합체 크로스 가디온. 자, 옐로우 피니스하고 그린 타틀을 여기 변신할 수 있는데 합체하면은 크로스 가디온. 여기다가 블랙 라이언과 뭐지 따로 파는 건가 봐. 그리고 레드 타이거와 다시 합치면은 머스 가디온. 아 이렇게 팔에 합치는 거. 팔에 합치면은 머스 가디온 되는데. 우와 이봐 머슬 엄청난. 아니 완전히 온몸이 다 근육질이야. 우와. 근육질 로봇이라니 오랜만이군. 옛날 그 타이탄 정글 타이탄 이후로 근육질 로봇은 처음 보는 것 같네. 크로스 가리온과 블랙 라이언 레드 타이거가 합치면 다단 합체. 다단 합체 머스 가리온 완성. 우와 머스 가리온이 훨씬 멋있다. 우와. 이건 다 사모아 되는 거 아니야. 크로스 가리온. 우와 오, 2019년도 8월에 나왔고 핵슬은 동꽝 링샹 플라스틱 일러스트링을 만들었고 옐로우 피니스와 그린 터틀 터틀캐논은 히토에서 만들었네. 한국에서 만들었고 소노공에서 수입해서 소노공에서 수입해서 판매했네. 그 여기 위에도 있어 크로스 가리온. 우와 여기 무기도 발키리 리볼 모드 여기 또 있고. 양 짱이다. 그러니까 지금 엑소 가리온은 새로운 파워레인저 시리즈 같은 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한국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한국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더 멋있고 또 재밌는 로봇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야 빨리 리뷰해보고 싶다. 우와 처음 보는 로봇인데 왠지 동물 모양이라서 되게 멋있어 보여. 크로스 가디온 발키리 리볼버 가리온 체인저 그리고 스페셜 핵슬 1 1이 있으니까 아마 2, 3도 다 나올 것 같아. 3, 4 이렇게 해서 총 40종류가 있다고 했으니까 40여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나올 스페셜 엑스도 한번 기대해 보자고. 앞으로 이 엑스가리온이 일본의 파워레인저 시리즈와 똑같은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인기를 끌고 또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이번에 장난감이 다 나와보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재밌어 하는지 좋아하는지가 얼마 좋아하는지를 한번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파워레인저 같은 시리즈 엑스가리온. 이 엑스가리온이 잘 돼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멋있는 그런 사찰 영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자, 여기는 어딜까? 바로 롯데마트 토이박스 판교점이야. 필요한 사항 이어서 구경 좋을 것 같아. 파이썬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